여러분,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인스타그램방을 만들고 스타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면 스타가 될 수 있다네요. 나 김지지, 이제 쭈구리 시절은 안녕이다 이거야. 나도 이제 슈퍼스타다 이거야. 그럼 제가 빨리 소원을 빌고 스타가 되러 가보겠습니다. 비나이다, 비나이다. 제발 제가 스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. 펑! 오! 누군가, 누가 나를 불렀는가? 오! 저예요, 저! 저 김치찌입니다! 오, 그래? 그래, 스타가 되고 싶다고? 네네, 제발 저를 스타로 만들어주세요! 오, 뭐, 그러지 뭐, 소원을 뭐, 빌었으니까 일단. 오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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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펑! 꽥! 여긴 어디지? 도대체 여긴 어디야? 저 여긴 어디죠?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지옥이지. 네? 제가 지금 그럼 죽은 건가요? 그렇다고 볼 수 있지. 아니 스타로 만들어준다더니 저희 왜 갑자기 죽인... 아무튼 근데 당신은 누구시죠?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염라대왕이지. 오... 가만 보니 너 개구나. 스타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. 오잉? 그걸 어떻게 아시죠? 염라대왕은 모르는 게 없지. 너는 과한 욕심을 부렸으니 지옥불에나 떨어져라. 에잇 퍽! 꿀! 꿀! 아 뜨거! 아 뜨거 뜨거 뜨거! 아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다니! 어쩜 좋아 어쩜 좋아. 이 기분을 노래로 표현하겠어. 불타오르네 파이어오에오 파이어오에오 활활 불태워라 와우와우. 오오 당신 너무 멋있어요. 전 지금부터 당신 팬할래요. 네? 제 팬이라고요? 네. 헐, 그럼 제가 이제 스타가 된 건가요? 그럼요. 대박. 이렇게 해서 김찌찌는 인스타그램방에 소원을 빌어 정말 스타가 되었다는 해피엔딩입니다. 여러분도 스타가 되고 싶으면 빨리 인스타그램방을 만들어 소원을 빌어보세요. 우리 같이 지옥 불맛을 느껴봐요. 그럼 안녕. 파이어 오에오